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걸그룹을 알게 된 지 며칠 안 됐어요. 사실 이 걸그룹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제 여자친구가 이 영상을 봤냐고 저한테 추천을 하는 겁니다. XG라는 걸그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XG라는 걸그룹이 뭔데 하고 보니까 한국인 프로듀서가 제작을 했고 전 멤버가 일본인으로 구성된 걸그룹이라는 겁니다. 힙합을 표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돌 걸그룹이 힙합을 표방을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닙니다. 힙합이 전 세계의 주류 음악이 되긴 하지만 이 아시아에서 특히 아이돌 음악 시장에서 힙합을 표방한다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시아는 힙합이 많이 인기가 올라왔지만 아시아의 주류는 전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차트를 지배하는 한국 K-POP 차트 음악들이 힙합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귀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일 합작으로 만들어지는 걸그룹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한 면도 있고, 이 걸그룹 XG라고 하네요. 근데 이 XG가 2주 전에 어떤 사이퍼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대박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놀랍네요. 여자 걸그룹이 사이퍼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린다는 것 자체도 아시아의 아이돌 그룹 음악 시장에서는 흔한 일이 절대 아니죠. 사실 좀 저는 이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힙합이라고 표방은 안 했지만 그런 냄새를 풍기는 아이돌 걸그룹은 뭐 블랙핑크가 있었고, 이 그룹이 힙합을 표방하고 있진 않지만 멤버 중에 한 명이 좀 그런 색채를 풍기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뭐 여자 아이들의 소연 이런 분들 말고는 기억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유튜브에서 끌고 있는 영상이 가드 사이퍼라는 영상을 보도록 하려고요. 저는 이 걸그룹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멤버들의 벌스들을 하나하나씩 들어보면서 저의 첫 인상, 이 걸그룹에 대한 첫 인상이 어떤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드 사이퍼 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요즘 하도 유튜브에서 이 그룹이 날린 것 같더라고. 또 알아보니까 이 걸그룹이 뭐 일본어, 한국어, 영어, 이 3개국어까지 다 가능한 걸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죠. 아무래도 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호호. 괜찮은데? 진짜 저 아이돌 걸그룹이라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진지하게 지금 들어보는 거예요. 마야. 누구의 벌스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지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코코나라는 앞서 벌스 뱉으신 분하고 마야 이분하고 되게 플로우들이 타이트한 것 같지만 꽤나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나네요. 야. 사실 제가
일본 여자 래퍼들을 뭐 아이치나 이런 래퍼들 말고는 그렇게 많이 아는 바가 없는데 이 네 명이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앞서 지금 두 사람째 랩을 들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요. 확실히 사이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랩들이 빡셉니다. 한국어 랩도 중간중간 섞는 것 같아요. 오. 하비? 이분은 목소리 때문에 그런지 랩이 상당히 귀엽게 들리는 느낌도 있네요. 아, 다 영어 랩들이 가능하고 잘하는구나.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연출이 되게 대박이다. 러한 사이퍼 영상이 아닌데요? 그냥 뮤직비디오인데 완전히? 주린. 오. 오. 플로우 되게 맛있게 뱉으신다. 오. 약간 되게 레이백한 느낌으로 되게 물 흘러가듯이 플로우를 전개하는 게 이분 되게 인상적이야. 오.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네 분의 사이퍼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분들의 국적이 일본인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일본인 뭐 그룹 음악들 이렇게 뮤직비디오 보면 로컬 바이브 느낌이 있는데 로컬 바이브가 안 느껴져 이분들한테는. 일단 영상미가 그냥 이거는 단순한 사이퍼가 아니라 그냥 오피셜 뮤직비디오 같은데? 신선한 걸그룹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그룹 기다렸어요. 아니 왜 아이돌 걸그룹이라고 맨날 상쾌하고 귀여운 음악들만 해야 됩니까? 아니 힙합을 표방하는 걸그룹이 잘 없잖아요. 있어야지 이제는. 있을 때도 됐잖아요. 그쵸? 누군가는 안 하는 포지션 또 누군가는 또 선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움직임 신선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일본의 어떤 정서? 음악에 녹아있는 로컬 바이브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가 않고 확실히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로 무장된 4명이었어요. 예,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이퍼 영상을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서 누구의 벌스가 좋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면은 누구의 벌스가 제일 인상적이었냐?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실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마지막 벌스였던 주린 이분이 그 여유로운 플로우 전개 방식과 약간 세련된 딜리버리라고 해야 되나? 전 그게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마야. 네, 이분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벌스 하셨던 코코나, 마지막 하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막 한국 걸그룹들 보면 뭐 보컬 포지션 있고 이제 댄서 출신의 포지션으로 가진 멤버 있고 뭐 래퍼 있고 막 이러잖아요. 확실히 래퍼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소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막 이 그룹의 음악을 전반을 프로듀싱해서 뭔가 힙합을 표방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뭐 여자 아이들의 소연 이런 분들 아닌 이상 이렇게 멤버들이 대부분 다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진 랩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신선한 일이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 아직까지도 뭐 저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힙합이 인기는 많아졌는데 아직까지도 팝 음악의 주류의 음악이 아니다. 저는 힙합이 팝 시장의 주류가 되는 걸 꿈꾸거든요. 미국처럼 아직까지는 조금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그룹들이 나오면은 힙합이 아시아 각 나라 팝 음악 시장의 주류가 되는 건 시간 문제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래퍼들이 솔직히 네 분 다 막 엄청 제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다들 재능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좀 많이 놀랐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